네,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극 집중 체제가 계속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효율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국가 공기업들을 이전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또는 뭐더 크게 말해서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 저는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수도권 집중에서 나왔다 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다 수도권에 집중화된 현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지방으로 이전해서 행정수도가 확실하게 정착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방 분권이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대의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 단체장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유리한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은 저로서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제도만으로 쉽게 되지는 않는 거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제나 규제 합리화를 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 규제 또는 뭐 군사 규제 또 상수원 규제 이런 뭐 3중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필요한 정도로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 집중으로 생기는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한데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 집중을 또 강화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모두가 다 수도권 집중을 예방해서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균형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 무엇보다도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균형 발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포죠.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 하나만 해도 이미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국토에 효율적인 토지들이 많은데 굳이 수도권을 공장을 유치해도 좋다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방향으로 입법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 전에 이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바꾼다든지 또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걸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실제로 성과보다는 이제 갈등만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언제나 일이란 실행 가능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어서 행정 수도 이전 또는 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뭐 제2 행정 수도 그 방식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세종에다가 지금 현재 행정 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못 하고 일부 국가 기관들이 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현재 상태에서라도 뭐 국회든 또는 뭐 법원이든 또는 청와대든 뭐 일부 가능한 것은 또 이전하고 또 필요하면 제2청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중심을 점점 옮겨가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다 만들어지면 완전히 옮기는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도 저는 뭐 필요한 조치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바텀업 방식입니다. 밑으로부터 의견이 올라가서 위에서 조정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 톱다운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식품산업이라든지 농생명산업이라든지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 또 바이오도 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금융산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 전라북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적 특수성 그리고 산업과 연계성 또 하나는 지방이 전부 재정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재정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소위 지방세 수입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또 젊은이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지 우리 인적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공공기관 이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지금 한 35개 정도 기관은 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